전 런던의회 위원인 정치인이 일루미나티 위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일루미나티의 목표는 지구를 악마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한다. 일루미나티와의 싸움은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다. 전 캐나다 국방장관의 정부는 외계인을 은폐하고 있다. 라고 한 폭로 발언과 여러 전 미군 파일럿에 의한 UFO 목격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요즘이지만 전 런던의회 위원도 폭탄 발언을 하고 있다. 전 런던의회 위원, 노동당, 이자 노스 요크셔의 항구 도시, 위트비의 의회 위원을 역임하기도 한, 또한 격식이 높은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서 강의도 하는 사이먼 파크스 씨는 자신의 블로그 시몬 파크스에서 일루미나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과거 공직의 경력을 가진 인물의 발언인 만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세계를 뒤에서 지배하는 극히 소수의 엘리트에 위한 비밀결사인 일루미나티이지만 파크스 씨에 의하면 이미 일루미나티의 존재는 대전제이며 이야기는 그 앞에 이르고 있다. 파크스 씨에 의하면 일루미나티는 악마 숭배의 일파이며 회원은 200여 명으로 현재는 추방의 몸이 되어 있는 악마를 지구로 귀환시키는 것을 획책하고 있다고 한다. 이 악마 소환 계획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스위스 제네바 교회와 프랑스 국경을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충돌형 원형 가속기인 대형 강입자 충돌기, 약칭 LHC이다. 그리고 일루미나티의 계획은 이 LHC를 사용하여 블랙홀을 발생시킴으로써 세계를 완전히 통제하에 두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일루미나티의 계획을 저지한 것이 다름 아닌 파크스 씨의 그룹이었던 것이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원격 보기로 시설내를 들여다보고 누군가가 새벽에 LHC를 시작하고 악마 숭배의 흑마법사를 배치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파크스 씨 그룹의 멤버는 텔레파시로 긍정적 에너지를 LHC에 보내 블랙홀의 발생을 방지하고 시설에 타격을 주고 일루미나티의 계획을 제압했다. 이미 일루미나티와의 싸움은 남몰래 발발하는 것이다. 세계의 동지가 5에서 6분간 명상을 실시했습니다. 명상 후 일루미나티의 계획은 좌절했지만 우리 쪽도 일부 손상을 받았습니다. 방어하는 일루미나티 측에서도 영적 공격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3주간 청각을 잃고 다른 사람들은 이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모르는 곳에서 이미 선한 사람들과 일루미나티 사이에서 신령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놀라울 따름이다. 다음의 계획은 전 인류의 마이크로칩 삽입 및 예방 접종. 일루미나티에 얽힌 충격 폭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파크스 씨에 따르면 LHC를 사용하는 계획이 좌절한 것으로 일루미나티는 다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 인류에 대한 마이크로칩의 내장과 각종 예방접종이다. 이 두 가지를 촉진하고 전 세계에 시행하면 전 인류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25년 전부터 알려져 있는 것은 사이코패스들, 일루미나티는 지구 인구의 절반에서 3분 위를 감소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체 삽입이 가능한 마이크로 칩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죽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파크스 씨에 따르면 매립한 마이크로 칩이 인체의 신경계에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장비를 이용하여 이러한 마이크로 칩 외부로부터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일루미나티가 마이크로칩을 보급하는 이유이며 매립한 마이크로칩에 의해 인간을 라디오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정치 시위에 가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눈치채면 마이크로칩에서 전기 충격을 발생시켜 당신을 처벌할 것입니다. 얼마 전 캐나다 국방장관인 폴 헤리아 씨의 일루미나티는 실재한다 는 발언에 이어 이번에도 일루미나티 관련된 노출이 파크스 씨에서 나오게 됐다. 이 두 사람은 함께 공개 활동으로 유명한 작가 데이비드 아이크 씨에 찬동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 감안하면 올해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수많은 세상의 진상, 이 서서히 정체가 폭로되는 첫 해가 될지도 모른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